2022 아프리카 TV BJ 대상 1부 진을 맡은 김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볼 텐데요. 올해 부문별 BJ 상과 콘텐츠 상의 영향을 넓히며 새롭게 신설됐죠. 올해의 콘텐츠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올해를 빛낸 부문별 BJ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FBS BJ가 아무도 안 왔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저 그 윤종님 방송. 아, 걸뿐님 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걸뿐님 실물 미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실물이 훨씬 예쁜데요? 아, 진짜요? 화장도 예쁘신데? 이번에 그 배틀그라운드 후보 맞죠? 네, 맞아요. 그 FPS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아, FPS로 바뀌어서? 난 진짜 걸꽃님 뽑았다, 형님들. 진짜로? 아니야, 어차피 팀상태니까. 맞죠. 네, 다음에 배그 한번 같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숨이 안 났어. 메이크업 잘 됐죠, 여러분? 대표님한테 팝이 달라 그러죠, 가서? 아까 전에 대기실에 가가지고 대기실에 가서 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쭈뼛쭈뼛 앉아있다가 뭐 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상윤이 목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상윤이 테이블에 갔는데 내가 상윤이한테 가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상윤이가 나를 보고 달라고 보는 거야. 이게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 아니 여기 그러니까 상윤이가 누구야? 아니랑 상윤이랑 시아랑 수피랑 있었는데 수피까지 나 이렇게 누구세요? 그 표정 알잖아. 여기 왜 왔지라는 표정을 쳐다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아니지 내가 좀 케미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볼 거야 이게 지나오면은. 풀메 오랜만에 우리 속눈썹 봐. 속눈썹 미쳤어. 보여달라고? 약간 그냥 원피스 약간 자켓 원피스 같은 거. 네, 키기 잘했네. 예쁘다 티밖에 없으니까. 네, 저 네, 가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구석이 짱 막히는 중.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어? 이거 리허설 하는 거야? 아니, 바로 받는 거 같은데? 아, 입장을 이렇게 하는 거지? 민규는 왜 보지? 민규는 왔지? 방송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걸프 언니 원래 방송에서 사정 겁나 많이 안 했는데 오늘 첫 번 와서 저희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못 알아봤어. 첫 번 떠오르고 라덴 오빠야. 나 라덴 오빠가 언니 실물 완전 예쁘다. 그래. 아, 진짜? 근데 예뻐. 진짜 예뻐. 아니 우리 못 알아보고 여캠인 줄 알고 왜 여캠이 우리 테이블에 왔지 했는데 골프언니였다니까. 나 당황했어. 왜냐면 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갔는데 다들 나를 누구세요로 보고 있길래. 언니가 약간 이렇게 숙여주고 있는 맞아. 숙여주고 아니 걸포 누나 키 몇인데? 나 키가 별로 안 큰데 너는 좀 높은 거 신어가지고 그래. 61? 61? 아유 얘네한텐 거인이네. 얘네 40대야. 근데 오늘 풀이야. 풀 엄청 높은 거 신고 왔어. 와 맨날 나 30만 신었나? 두성을 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따 다시 킬게요 여러분. 이어서 인기 게임 FPS로 유저들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한 분들입니다. 가공할 만한 정신력, 체력을 탑재한 BJ 걸포. 네, 모두 축하합니다. 수상자분들에게 트로피와 부상 전달하겠습니다. 걸포는 각선미가 미인입니다. 네, 게임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 정말 엑센 탕탕 날려버릴 것 같은 포스, 원샷 원킬 랜선 사격 강자들인데요. 네, 이번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올 한 해 사랑을 받았던 인기 게임 롤 부분. 네, 모두 축하합니다. 수상자분들에게 트로피와 부상 전달하겠습니다. 누구야? 걸포 누나야? 걸포는 각선미가. 와 뭐야? 네. 아니 뭔데? 네, 게임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걸포 누나는 네, 이분들 아니, 정말 아니, 엑셀 탕탕 날려버릴 것 같은 포스 원샷 원. 4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파트너 BJ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나 말했잖아. 누나 공방캠이 이상하지. 실제로 보면 예쁘다. 아니 상품할 때 마스크 써도 된다길래 깸비들은 거의 다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해야지. 고민 계속 하다가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역시 공방캠을 쓰는 게 맞지. 몰랐겠지만 배그로 세 번 받고 아니 신인상 받고 배그 두 번 받고 이번에 FPS를 한 번 받고 지리지.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누구세요? 누구냐? 내 부캐야. 가끔 시상식 날만 등장하는 내 부캐야. 여러분 안녕. 그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방종하고 밥이나 먹을까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아까 너무 급하게 끈 것도 마음에 걸리고 어차피 오늘 디포리는 내가 술도 못 먹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가봤자겠다 싶더라고. 그 오늘 수상 소감을 얘기 못해서 수상 소감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챙겨온 샌드위치도 먹고 하려고 방송 잠깐 켰어. 여기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마크 붙은 거. 난 이 마크가 너무 좋아. 뭔가 뿌듯해. 내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옷 궁금해하는데 아까 옷 그냥 이런 옷이었어. 이거 그냥 치마 아니고 바지거든? 안에 바지 이렇게 뿅 바지가 있는데 치마 같아가지고. 아니 빵꾸난 거 아니야. 그 샌드위치 먹으려고 풀메이크업 한 게 아닐 텐데 키키키. 적응 안 되게 먹는 것도 이쁘네. 뭔가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예쁘단 말 들었더니 기분은 좋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포코야. 응? 포코? 표정이 제 빡쳤는데. 엘리딸 과연 이게 어땠길래 이 항상 김성태 BJ 블랙원. 아 진짜 근데 나 안 갔으면 오너쇼였네. 나 안 갔으면은 오너쇼? 근데 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다른 BJ한테 옮을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옮을까봐 안 간 것도 있는 거라. 네 모두 축하합니다. 수상자분들에게 트로피와 부상 전달하겠습니다. 누구야? 걸포 누나야? 걸포는 각선미가. 와, 아, 내 머리 아, 이 시키 이거를 이렇게 넘겼어야 됐네. 이게 뭔가 난 내가 여기가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넓어가지고 이상. 뭐야? 아니 뭔데? 감사합니다. 네, 게임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무대에서 왜 이렇게 빨리 후다닥 내려오지? 좀 더 이따 내려올 걸. 각선미가. 와, 뭐야? 아니 뭔데? 감사합니다. 네, 게임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네, 다들 첩을 약간 못 알아본다. 이분은 정말 엑셀 탕탕 날려버릴 것 같은 포스 원샷 원킬 랜선 사격 강자들인데요. 아, 리액션 좋다. 고맙다 봉순아. 리액션 너무 맛있게 해줬네. 뛰어난 예능감, 준수한 게임 실력까지. 아 나대시 보고 싶네. 봉준이 내 번호 없어. 아 내가 요즘에 롤에 빠졌을. 아 진짜 핸드폰 들었는데 쟤 내 번호 없어. 아, 한번 더 봐야겠다. 근데 엄청 뭔가 이거 뭔가 되게 호다닥 내려와가지고 그게 없었다 그치? 근데 받아서 쌩. 나 너무 웃기게 있었네. 이런 거 있으니까 왔구나. 아 나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니까 나 원래 방송할 생각이 없었어 여러분. 아 저기 안 혼자 있어서 그 너무 뻘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너무 심심. 좀 뻘쭘한데 방송이나 켜가지고 얘기나 해야겠다. 아 삼각대 차에 있어가지고 좀 늦게 가지고 왔어. 아 걸뿐이 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인사 한 번만 부탁해. 안녕하세요 걸뿐입니다. 아 뭐야. 아 걸뿐님 실물 미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실물이 훨씬 이쁜데요? 아, 화면도 이쁘신데? 아니 이거 왜 숨겨요? 아니 왜 팬분들 숨겨요? 방송 켜져 있으면 이렇게. 나 저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나도 방송이 켜져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내가 방송이 켜놓고 내려 내 방송 던지고. 아 이거 저 일이 뽑은 적 있었어 예전에. 아니 이거 왜 숨겨요? 아니 왜 팬분들 숨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죠?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제가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멀티가 잘 안 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실물이 훨씬 이쁘신데? 여러분 들었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여러분.
내가 공방 캠이랑 광고 캠이랑 이런 좀 이상하게 나와도 내가 실물이 예쁘다고 맨날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은 몰랐지. 이거 봐,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잖아. 아, 너무 귀여운 게 그 다른 BJ들은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무대 올라가는데 깸비들은 마스크 쓰고 올라가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야, 누구야 쟤? 쟤 누구야? 벌뽀님. 벌뽀님. 누구야 쟤? 쟤 들었어? 벌뽀님. 아, 벌뽀인데? 왜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쟤 누구야 너? 그러니까 나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 아까 바로 단식 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적당히 합시다 키키유. 죄송합니다. 사실 첫 번째 시상식 때가 옷이 더 예뻤는데 그것도 유튜브 올린 적 없는데 이거 리뷰해가지고 같이 올려놓으면 편집자님 좋아 죽겠다. 신인상 첫 번째 수상자 7명이 발표됐습니다. BJ 짭구, BJ 근데 확실히 찌야, 흰색 옷이 더 뚱뚱해 보인다. 저 때가 더 말랐을 텐데. 걸보 지금 51kg면 저 때가 48이었는데. 발순에 인사드렸어요. 아, 저도 초코님인 줄. 어, 저는 대표님인 줄 알고. 저 초코님인 줄 인사했잖아요. 네. 아. 이때도 수상 소감 개빨리 했어. 안녕하세요, 걸보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항상 곁에서 웃음드리는 BJ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걸뽀님의 짧고 굵은 소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더 웃긴 거, 저 소감을 일주일 동안 연습한 거야. 저 소감 일주일 동안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계속 시상식 보면서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와, 어떻게 저걸 다 외웠지?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배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항상 저의 방송을 챙겨봐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4년 동안 참여하게 됐는데 뭔가 제가 4년 동안 그렇게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면서 여러분한테도 고마우면서 모르겠다.